여러분 안녕하세요, 이람입니다. 오늘은 서울의 가장 맵기로 소문난 냉면 드셔봤어요? 냉면은 코드 누들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있어요. 비빔냉면, 물냉면. 둘 다 코드 누들인데 비빔냉면 보통 더 매워요. 근데 여기서 제일 매워요. 그래서 오늘 먹어볼게요. 냉면 나왔어요. 물냉면 잘랐는데요. 물냉면 그냥 너무한 냉면 같이 생긴데. 비빔냉면 먹을 때 저도 이거 몰랐어요. 지금 배웠는데 여기 서 있어요. 식초랑 겨자랑 설탕 넣어야 된다고. 이거 식초 얼마 정도 많아요?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겨자. 아 이거 이나? 그리고 설탕. 한 번 더?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두 번. 근데 조금 많은 거 같은데? 그만큼 괜찮겠어요. 믹스 해봅시다. 거기, 이거 거기인가? 아, 거기도 있네. 별로 매워 보이지 않은데요? 어떤 사람들은 냉면 자르면 안 된다고 하시죠. 근데 먹기 어려워요. 매워 보이지 않지만 너무 맵다고 얘기 들어서 약간 무서워요. 매운 거 잘 먹지만 하나 둘 셋 들어간다. 아직은 괜찮아요, 아직. 근데 한국 매운 소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는 스타일이니까 계속 먹어야 돼요. 괜찮은데? 이거보다 더 매운데요? 놀라셨죠? 당연히 여기 지금 매운데 그냥 그렇게 너무 아픈 정도 아니에요. 안 아픈 정도 아니에요. 아 근데 엽기 떡볶이 이거보다 훨씬 매운데? 이거는 괜찮아요. 챌린지 해볼까요? 든든 한 이만큼? 많이 넣었어? 많은 것 같아. 좀 많은 것 같아. Let's get it. 이제 히트. Now it hits. 조금. 언니 매워요. 언니 sure? 진짜요? 엄청 매워요 진짜. 이거보다 훨씬 매워요. 그냥 고추예요. 이제 약간 더워졌어. 땀나요 진짜. 아 이제 매워요. 맵다. 국물 마셔도 돼요? 따뜻한 육수 좀 먹어요. 따뜻한 육수? 따뜻하면 더 매울 텐데? 라스트 샷. 매워. 아파요. 마음이 아파요. 그냥. 네. 네. 냉면이니까 원래 차갑잖아요. 그래서 먹을 때마다 약간 시원한 느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워져요. 또 먹을 때 또 시원한 느낌. 그래서 따뜻했으면 더 매웠을 거예요.
떡볶이 is hotter than this. 떡볶이 맵고 뜨거우니까 먹을 때 더 힘들어요. 이거는 차가우니까 더 좋아. 괜찮으세요?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운 걸 잘 먹는 줄 알고 갈비였어? 갈비 어떤 유명한 갈비집에 집에 갔을 때 they have 10%, 20, 30, 10, 100까지. So I said 100 주세요. 근데 they were like, 아, 못 먹어 like this. 아,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근데 30% 시켰는데 oh, so hot, burning fire, 눈물 나오면서 매운 갈비. 아, 그래서 쪽팔렸어요. 맛있어요? 맛은 있는데 나 눈물 나요. 저도 마지막에 조금 눈물 났어요. 너무 잘 먹었는데. 근데 진짜 정말 진짜로 이거보다 더 매운 거 먹어서 이거는 괜찮은 편이었어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리액션은 못했습니다. 왜냐면 여기 올 때 엄청 매운 냉면 이런 거 들어서 챌린지인가?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로였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 더 매운 걸로 제가 먹어봤던 돈까스 아니면 떡볶이? 매운 떡볶이로. So if you want to watch my 매운 음식 reaction, if you think I feel so hot when I eat 매운 거, don't forget to subscribe and then follow our videos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만납시다. 들어가세요. 열심히.